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텔러 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이번 주부터가 아니고 지난주부터 두 개의 역사 드라마가 여러분께 선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몽이라는 드라마하고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녹두꽃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갑오농민전쟁이나 동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교육이 잘 안 됐거든요. 기껏 안다고 해봐야 뭐 전봉준 장군 정도 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드라마의 중심인물은 전봉준 장군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한번 쭉 리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역사적 사건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25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4부가 연장으로 이렇게 가는가 봐요. 새로운 드라마의 방식이네요.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주말 연속극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정도전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게 아마 보니까 그 케이블 TV 방식으로 아마 가지 싶어요. 제가 볼 때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한번 했어야 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갑오농민전쟁을 그냥 동비들의 난, 이 동학의 난이라고 막 부를 때, 동학난 이렇게 부를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실제 모습이 어떠했는가, 전라북도 고부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1894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 여러분 그 19세기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민중적에 있어서는 아주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19세기 조선이라는 거는요. 김대건 신부가 이 천주학을 가지고 사실 처음 포교를 시작했던 것도 사실 이제 19세기의 조선이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처형당한 것도 19세기 조선이었고, 흥선대 원군이 그 개혁 정책을 했던 것도 조선이 그 19세기였고, 쇄국 정책을 했던 것도 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1894년은 이제 조선이 갈 때까지 간 상황입니다. 안 망했으면 좋았을 이라고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한 대로의 어떤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망했는가.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걸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인 근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분차별과 적장자와 서열의 차별이 없는, 적서차별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게 1864년에 수훈 최재우라는 사람이 처형당하면서 이게 동학이라고 하는 게 확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형하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제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라는 분이, 이 백정 출신인데 이분이 가장 조선에서 천대받던 계급 아닙니까? 그 백정 출신의 해월 최시형이 이거를 절대로 나는 저 용납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모든 거에 평등한 운동, 모든 사람은 하늘님이다라고 하는 수훈 최재우의 가르침을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뭐 동학난, 동비의 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갑오농민전쟁, 뭐 동학전쟁 뭐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예, 그전에는 왕조에 있어서도 이거는 조선 왕조를 치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니었던 거죠. 좀 전봉준이 나중에 그 흥선대 원군하고 일정 부분 손을 잡고요, 명성왕후나 그 여흥민씨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막 김계남이라는 사람이 막 전봉준하고 이렇게 막 노선을 달리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그 패배의 원인이 되거든요. 명성왕후 쪽하고 대원군 쪽하고 각각 막 청나라하고 일본 세력들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게 있어가지고
청일전쟁이 바로 그 다음 해 1895년에 대대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저 위에는 평양, 밑에는 경기도 평택이라고 하는 양평에서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862년부터 1894년까지 약 32년 동안 해월 최시영이 이거를 그 동학을 포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드라마 녹두꽃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저지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갖고 이 사람들을 그림으로써 누가 대장인지 모른다. 대장임을 알려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그려야 되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로. 그런데 어떻게 돼? 누가 대장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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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그러면은 1894년 음력 1월, 1894년 음력 4월, 1894년 음력 9월에 고부에서 일어나서 전주로 갔다가 전주에서 다시 광주로 갔다가 뭐 이런 거예요. 녹두콧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 아전들이 워낙에 그 만석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탐관오리 짓거리를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이기지 못한 전봉준을 위시한 고부 농민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시기는 아닌데 1850년대와 60년대에 벌어졌었던 중국 내륙 지방에 있는 태평천국의 난과 비슷한 새로운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만에 빠져 있고 도탄에 빠졌던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기득권, 부패에 쩔어 있는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탄핵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지도 이념을 심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태평천국의 난과 이 갑오 농민전쟁, 제가 뭐 동학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갑오 농민전쟁하고 비슷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봐야 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녹두꽃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사실 계속 연재를 하기 위해서 이 녹두꽃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오늘 첫 그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역사 드라마 이몽은 또 다른 리뷰 시리즈에서 또 쭉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 12주 동안 석 달 동안 제 역사 드라마 리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렌텔러포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